들어오세요. 예. 자,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예. 구분 건물의 자, 한층 전체를 자, 전세권 들어간다. 자, 이게 전부라고 봐요, 일부라고 봐요? 자, 이게 자, 전부라고 보면 자, 도면을 낼 필요가 없고 자, 일부라고 보면 자, 도면을 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예전에는 일부라고 봤어요. 일부라고 봤어요. 일부라고 보다가 아니다. 이건 전부로 가자라고 바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해를 해서 자, 완벽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꼭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거짓말이에요. 네, 이쪽 말도 이해가 되고 저쪽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원고 피고 얘기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럼 뭘로 선택됐냐, 현재.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자, 제가 요거를 가지고, 현재 결론은, 자, 현재 결론은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개정된 거야. 그러니까 개정도 아니고, 법조문이 바뀐 것도 아니고, 판례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뭐, 이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자, 난 이해했으니까, 그렇다고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현재 판례 입장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 마지막 동영모의사에 연습 지문으로 넣어드렸는데, 이게 탁 나왔어요. 교재에도 없었고, 마지막, 훈련할 때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딱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 딱 나와서 그게 딱 답이었어요. 답이었는데, 그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야, 그거 나왔다. 그러는데, 그죠? 자,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죠? 난 너무 섭섭해. 예,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그래서, 공부 잘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지문이 나왔다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반면, 그죠? 나는 정말 고민했다.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섭섭하겠어. 예, 시험 직전에 찍어준 건데. 지지난주에 나온 걸 시험 보면 나왔는데, 그, 저 웬만한 교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재 없었어요. 없었고, 마지막 제가 뭔가 촉이 와가지고 얘기 뒤지다가 이거 한번 연습해야 되겠다라 넣었던 건데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감동이 별로 없어. 큰 감동은 없는데 어쨌든 바로 답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예, 좀 예, 저 깊이 생각하면 제가 너무 섭섭해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할 건데 예,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집 나오면 그때 그 해당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자, 오늘은, 일부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 보고요. 가만히 있자. 그걸 안 써놨네. 예. 기본서에는 안 써놨는데, 다음번에 제가 기출문제 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지금 3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신 거 맞죠? 예, 이거. 자, 3번도 보세요, 3번. 자,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별개 신청서에 동일 신청서요? 별개 신청서죠. 이게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맨 앞에다가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괜히 쓴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동일한 부동산이니까, 그럼 동일한 신청서 이렇게 하라고. 딱 속이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치사하냐? 그렇게 치사해. 그, 문구 하나에 딱 혼돈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치를 넣어놔요. 문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훈련해 가면서, 아, 요렇게 사기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순진하게 풀면 안 돼요. 문제는 별의별 오만 가지 그 기술을 써가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험 좀 들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건 완전 오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제일 치사한 거, 중개사법.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욕 나올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갈 정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수업 듣고 대충 알았어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푼다. 점수 안 나와요. 적어도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80점에서 90점이 안 나오면 공법 난리지 뭐 세법 난리지 다 날리면 뭐가 돼. 그러니까 자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훈련해서 연습해가지고 피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할게 순진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아, 이 훈련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에 속으면 안 돼요. 예, 등기 목적이 다른 거 아시겠죠? 등기 목적이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고 하나는 저당권 설정이고 목적이 다르다. 자, 이런 것들도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목적이 다르다. 일반 지나간 사람들한테 등기 목적이 다르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알아듣죠? 어디 알아들었을까?
맨날 그랬잖아.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걸 5주째 했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거로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목적이 다른 거 아시겠죠? 목적이 다르면 하나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가 없고, 자, 별개 신청서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것도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별개 신청서로 해야 된다, OX. 별개 신청서로 해야 된다. O. 별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예? 별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죠? 하나의 신청서를 해야 된다. 하나의 신청서를 할 수 있다. X. 자, 이거 말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단순히 알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판단력을 계속 늘려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시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하면 돼요. 제가 찝어드리고 이건 이렇게 바꿉니다라고 연습시켜드리는 것만 훈련하면 충분해요. 이건 넘어가세요. 그럼 넘어가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3번을 확인했고요. 4번 보세요. 자,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로서 소재, 지목,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맞죠?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맞아요? 대리인의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X죠. 됐죠? 자, 그래서 1번만 맞는 겁니다. 자, 5번.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 났네, 농지? 농지.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상속일 때 증여 때. 증여 때. 자, 증여 때. 상속일 때 내라 그러면 아버지가 눈을 못 감죠? 그래서 상속일 때 낼 수 없다.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뭐. 자, 6번.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어요? 의무자 나왔어요? 주소 나왔죠? 예, 자, 낸다, 안 낸다? 낸다. 자, 원래 주소는 권리자 거네요, 의무자 거네요? 권리자 거네지만,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니까 의무자도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는 내야 된다. 맞는 말이죠. 6번에 1번. 자, 7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자, 건물 전부일 때, 일부일 때. 건물.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자, 그 뒤에 건물 도면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 도면. 건물 도면. 자, 건물 도면이 들어간대요.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일부일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도면을 보고 찾아야지. 됐어요. 자, 전부일 때는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일부는 일부인데, 구분한 건물 전체 중에 한층 전부래. 그러면 이건 도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지. 한층 전부니까. 그죠? 그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는 형식적으로 보면 한층 전부면 일부니까 내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층 전부는 전부다. 이렇게 바뀌어서 안 되는 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자, 8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도 있고 공유 지분도 있죠? 자, 전세권은 어디다 할 수 있죠? 네, 부동산 일부에 대해 공유 지분에 대해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는 전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 첨부해서. 근데 공유 지분은 전세로 못 빌리는 거예요. 예, 몇 분의 몇 지분을 전세 빌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배출판 보세요. 지금 이제 등기 절차를 쭉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신청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 얘기. 신청 얘기. 일단 우리 교재, 237페이지 한번 볼까요? 237, 237. 자, 237페이지에 제 3장 해가지고 이제 지문들이 쭉 나와 있죠? 네. 그 중에 1번 지문 보시면 동일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때 별개 신청서, 동일 신청서, 별개 신청서. 아까 본 거죠? 네. 자, 그거 말고도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8번까지 쫙 나와 있단 말이죠. 자, 28번 해볼까요? 28번. 자, 28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보이세요? 지상권. 자, 빌리는 거 계세요? 담보 잡는 거 계세요? 이거 빌리는 거예요. 지상권이 뭐라고요? 빌린다고. 근데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제 지상권이니까. 자, 토지 범위가 일부래. 일부. 일부. 자,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임야도가 토지 대장일까?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 들어 일부니까. 됐죠? 자, 대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지금은 두 개를 같이 써드렸지만 그냥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써버리면 토지대장 첨부하겠지? 일부인데 뭐가 내는 거였는데? 그리고 맞는 말로 처리해버린다고. 자, 그렇게 속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문이 실제 나왔습니다. 일부인데 토지대장을 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일부면 뭐가 들어간다? 도면, 지적도 임야도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번 달에는 얘네들을 다 안 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음 달 넘어가면 또 채워나가면서 추가를 할 겁니다. 일단.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넘기시면, 자, 241페이지.
자, 241페이지 보시면 등기관의 처분 및 이의신청이라고 써져 있고요. 옆에 240페이지에 그림 있어요? 그림. 그림 있어요? 그림? 그림. 자, 그림 보시면 자, 신청, 신청. 신청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자, 누가? 의무자지.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지금 240페이지예요. 자, 공동 신청하고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자, 신청하면 그다음 어떻게 돼? 접수가 되지. 접수. 자, 그리고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심사. 심사에서 거절한 뭐죠? 각하. 됐죠? 각하. 자, 기억하세요. 각하. 자, 각하는 등기관이 우리 등기 신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건. 거절한 처분에 이걸 각하라 그래요. 예. 빠꾸, 그러면 곤란해. 빠꾸. 빠꾸 아니라 각하. 네, 각하 사유가. 자, 각하 사유가.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신청은 누가 하죠? 예? 당사자.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 신청하죠? 자, 그 중에 의무자가 있으면 걔네 장롱에 뭐 있다? 등기표 정보. 그거 갖다가, 자, 제공합니다.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당사자. 신청이죠? 네. 관공서면. 관공서. 촉탁. 촉탁. 자, 등기관이 알아서 하면 직권. 그죠? 이의신청에서 명령.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자, 그 중에 신청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청. 당사자, 신청.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신청. 그죠? 자, 등기소 갔어요? 자, 방문신청. 또는 출석신청이라고 해요. 자, 말로 해요? 종이로 해요? 서면신청. 자, 강제로 해요? 알아서 해요? 임의신청. 자, 신청 이렇게 다섯 가지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서면신청에 신청서 봤어요? 신청서. 원인증명정보. 봤어요? 등기필정보. 자, 인감증명. 자, 도면. 주소증명. 이런 거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서면신청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문신청에 반대로 전자신청이에요. 인터넷신청이 있어요. 그거 요즘 잘 안 나와. 원래 원칙은 방문 신청이고 인터넷 전자 신청도 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공동 신청 반대는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도 있다. 단독 신청. 됐죠? 자, 당사자가 되는 거 세 가지. 당사자가 되는 경우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죠? 자, 그다음에 임의 신청 반대. 신청 의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반대가 다 있어. 자, 지금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반대가 뭐 있다고요? 단독 신청.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당사자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었죠? 되는 거 자연인, 법인, 비법인. 안 되는 거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은밀동. 얘네들이 잘 나오다가 올해 빠졌어요. 제가 볼 땐 내년에는 그게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체크해봤자 소용없어. 까먹을 거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예. 그 다음에, 자, 공동체 반대가 단독신청. 이거 요즘 잘 나옵니다. 단독신청. 그죠? 예. 전자신청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서면신청은 너무 기본인데 올해 안 나왔어요. 올해 서면신청, 서면 들어가는 거가 올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 한 번 정도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저는 맨날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365일 머릿속에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시름 놓으시고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했지. 신청은 어떻게 돼 이제? 접수. 자, 접수할 때 무슨 번호? 접수번호. 자, 접수번호가 표제부에 있다 없다? 오늘 본 거예요. 자, 지난주에 썼고. 자, 접수번호 표제부에 없어. 갑구에 있어. 자, 갑구 일구에는 접수번호 있어요. 자, 접수번호. 자, 언제 접수되죠? 저장된 때. 저장 접수 같은 거라 그랬어요. 자,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에서 자, 등기 안 돼 그러면 각하되는 거예요. 자, 각하. 자, 만약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다? 29개? 그럼 곤란해. 자, 11개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자, 각하 사유 몇 개 있다? 11개가 있어요, 11개. 자, 11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하 되고,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못생겼으면, 어떻게? 고민해. 예, 고민해. 이제 안 돼. 자, 등기를 실행해줍니다. 실행해줍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실행하다 이렇게 했는데, 수리란 말 요즘 잘 안 쓰고, 등기 실행한다. 실행한다는 뭐, 말이 뭐냐. 자, 등기부에 기록하고 나서 식별부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 실행된 거요. 자, 식별부호가 기록됐으면 등기 절차가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같은 말이에요.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요즘 맞춰졌단 말을 많이 써요. 자, 언제 맞춰져요? 식별부호, 맞춰졌어. 자, 맞춰진 이후, 완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등기, 필, 정보를, 자, 어떻게, 작성, 제공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작성, 통지합니다. 자, 언제 작성해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이외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한테 통제해요? 영신, 권리자한테 통제하는 거야. 알 수 있죠? 자, 이 절차가 딱 나와줘야 돼요. 예. 뭘 쓰는데? 어떻게 쓰는데? 쓰지 말고. 예, 이따 집에 가서 쓰세요.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쓰는 건 권장상이에요. 예, 지금 쓰면 안 돼. 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제한다. 자, 여기서 서면 신청해서 신청서 들어갔죠? 자, 이때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한다. 제공한다. 자,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구 거? 의무자 거. 제공 들어가는 거고요. 자, 작성 통지는 마친 이후야. 마친 이후. 자,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이제? 장롱을 하겠지. 장롱에서 꺼내다가 어떻게 제공하겠지. 여기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다? 11개 있다. 자, 1호가 뭐예요? 1호가? 관할위반이야. 관할위반. 자, 딴 동네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김포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데 가끔 제주도 가서 땅 사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네. 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면 땅 하는 필지 사오잖아요.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었나? 자, 이거 농담입니다. 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재수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까먹거든. 그래서, 쟤는 제주도 여행 갈 때마다 땅 사오나 보다. 재수없어. 이러시면 안 돼.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소지는 김포고. 그죠? 땅 어디서 샀어? 제주도 샀어. 그럼 등기는 어디서 해? 제주도 등기소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자, 김포 등기소에 갖고 가면 어떻게 돼? 각화됐다고. 자,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권리자 주소지 관할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그래서 제주도 땅 제주도 등기소. 이 소리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해당 관할 등기소 가야 돼. 아니면, 각화되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될 거리가 아닌 걸 들고 왔다. 그죠? 그럼 등기될 거리는 뭐 있어요? 토지 건물이요. 토지 건물. 자, 등기부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걸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들고 오면 어떻게 돼? 각화되는 거예요. 등기거리도 아닌 걸 들고 왔다. 이건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비닐하우스. 들고 와서 등겨달라 그러면 각화요. 각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29조 2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저 비싼 1,000만 원짜리 백 사갖고 등기세가 뭐래요? 각화지. 또 정신 나갔냐? 아니라 각화라고. 그죠? 자, 2호가 뭐라고요? 정신 나갔냐? 아니라 각하라고 할까? 됐죠? 자, 3호부터 11호는 완화. 지금 외우라고 안 할게요. 두 개 외울 수 있죠? 자, 딴 동네 갔다. 아닌 걸 갖고 왔다. 그럼 가가지 뭐. 이걸 못 외우면 너무한 거야, 진짜. 자, 두 개 알아야 돼요. 자, 관할 위반이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엄청 중요해.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된다? 각하. 자, 3호부터 11호 뭔지 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된다? 각하. 다 각하 사유야. 근데 등기관이 각하 사유인데 깜빡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깜빡 실수한다 이거를 자 간과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사를 깜빡하고 실행했다 해서 실행된 등기는 봐줄까 안 봐줄까? 봐주는 것도 있고 안 봐주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봐줍니다. 봐주니까 실행이 됐으면 이건 유효로 봐줘. 이건 실행됐어도 무효로 칩니다. 무효. 자 이거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 만큼 무효예요. 무효라고 다 직권 말소 되지 않아. 얘네들은 직권 말소까지 되는 무효란 말이야. 아주 심각한 무효다. 만약에 직권으로 등기관이 나서서 자동으로 지우지 않고 있어. 가가지고 야, 왜 안 지워? 라고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건 유효기 때문에 말소는 커녕 이의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자, 두 개 급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요건 외우셔야 된단 말. 됐어요? 자, 요 두 개. 자, 등기 거절하는 거 뭐라 한다? 각하. 자, 각하 사유가 29조에 몇 개 있어요? 11개. 그렇죠? 몇 개 외워요? 두 개 외워야 돼, 두 개. 자, 관할이 틀렸다거나 등기할 거리도 안 된다. 두 개.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 각한데. 깜빡 실행되면 무효질 것 맞어. 그죠? 자, 나머지는 각한데 깜빡 실행되면 봐줘, 안 봐줘? 봐준다고. 요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됐는데 왜 유효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사소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건 인정하겠지만 이거를 무효라고 해서 지워버리면 또 절차가 또 진행돼야 되니까 서로 낭비다. 기왕 된 거 넘어가자. 걔 거 맞다 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저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잘못된 절차는 인정하지만 기왕 실행됐는데 객기가 맞다면 이걸 뒤집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뒤집어봤자 또 등기할 건데 어차피 결과 같단 말이에요. 이거 봐주자. 대부분 봐줍니다. 예, 못 봐주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뭐 있어요? 관할 위반하고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이 두 개 외워야 되는 말이야. 두 개. 그죠?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지금 교재 보시면 자 240페이지에 간단한 그림이 있고요. 자, 거기 완료 후 보이세요? 완료 후? 그림에 완료 후. 완료 후 위에 뭐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자, 언제 작성해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통지는 누구한테? 명신, 등기 명의된 신청.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완료 통지도 나와 있죠? 완료 통지. 다 다섯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갑니다. 자, 241페이지에. 자, 접수 시기 보세요. 자, 등기 언제 접수해요? 저장된 때. 자, 241페이지 파란 글씨로 저장 보이세요? 저장. 자, 저장된 때 접수한 걸로 본다. 됐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242페이지에. 자, 메뉴 심사했어요, 심사? 심사. 자, 심사가 있고요. 자, 심사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심사, 등기관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제법상 권리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기관이 앉아가지고, 니나 진짜 계약서 쓴 거 맞아? 한번 가볼까?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써왔네? 뭐, 그냥 잘 썼네?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저 실질적으로 걔가 진짜 권리자인지 심사할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부 요 등기 요건에 합당한지 그것만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앉아서 서류만 본다. 이거를 형식적 심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 수 있죠? 자, 여기 판례입니다. 형식적 심사. 자, 그 밑에 취하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취하가 잘 안 나와요. 취하는 가끔 이제 우리 사실 이제 등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법무사 시험엔 정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취하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옆에 보정도 예전에 한번 나오고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각하입니다. 각하는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야 돼. 각하. 각하시죠, 각하? 자, 그래서 243페이지 보시면 각하 있습니다, 각하. 자, 그렇다고 기본서에 취하랑 보정을 다 싹 지워낼 수는 없었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면 또 뭐 메가리인데 기본서에는 취하 각하도 안 써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써놓긴 써놓는데 자 요즘 시험엔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넘어가셔도 된다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 틀이 잡히면 제가 조금씩 얹어가지고 설명 지문 몇 개는 해드릴 건데 지금은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은 각하로 넘어갑니다. 각하. 각하. 자 등기 신청 각하 있죠. 자 등기관이 등기 신청 정보 첨부정을 심사해서 부적법할 때 등기 기록의 등재를 거부할 수 있다. 등기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부하는 처분 행위를 각하라고 한다. 됐죠? 자, 아니, 속 없이 빠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각하, 각하.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 1호가 뭐, 1호?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경우. 자, 2호가 뭐 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몇 가지? 또 급한 마음에 치읓까지라고 그러더라고. 치읓까지. 웃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 기억부터 치읓까지 쫙 보이시죠? 걔네들이 전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기억부터 치읓까지 있는 거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다 외워야 돼. 근데 오늘 외우자는 건 아니야. 당황하지 말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주요한 것들만 거의 모아놓은 거예요. 그나마 줄이고 줄인 거예요.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거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쓰려면 한 10페이지 정도 써야 되거든요. 10페이지를 여기다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기억부터 치읓까지 넣는 거예요. 뭐 크게 고마워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저는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거 빼고 넣고 이거 엄청 고민했어. 그중에 올해 시험에 하나 나왔잖아. 올해 시험에. 거기 치읓에 보시면 ABCD 있죠. ABCD에 B 있죠. B. 244페이지 B 보시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 이게? 뭐 어떻게 해? 각하지 뭐 각하. 각하 사유 11개 중에 몇 번째다? 두 번째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그거 각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된다 이 소리예요.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이게 시험 치면 이대로 났어. 이후에 들어왔다. 각하. 이게 나왔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반드시 동시에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거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꼭 다 외울 겁니다.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그 기억부터 치우까지 나와 있는 거 싹 다 외울 겁니다. 예. 자, 이거를 여러분이 외운다는 게요. 저한테 설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을 바꿔서 응용시키지 않아. 얘네들은 요대로 나옵니다. 요대로 나오면 여기서 봤다만 기억나면 돼. 여기서 봤다. 그럼 각하다.
깜빡 실행되더라도 무효지급만 써다. 거기 적용만 딱 시킬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말장난쳐가지고 엉뚱하게 막 장난치진 않아요, 여기는. 요 부분은 그래요. 여기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 거다, 이거. 라고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막 설명하고 이런 뜻이 아니야. 응용 필요 없어, 이거는. 딱 거기서 봤다. 거기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동그라미 3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서부터, 자, 11번에 보시면 신청정보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맨 밑에 신청정보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 신청서 잘못 썼다, 그죠? 대장이랑 안 맞는다, 이런 거예요. 꼭 가가 된다. 얘네들은 안 외워도 돼. 그냥 안 되나 보지, 뭐.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안 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방금 보신 2호, 기억부터 치유까지는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아시겠죠? 예, 네, 그것만 알면 돼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에는 뭐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강약이 있다, 강약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45페이지에, 자, 양가로 4번 보세요. 자, 245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자, 4번에 뭐가 있어요, 4번에. 4번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하세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각하사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 써 있죠. 자, 관할 위반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한 경우 2호. 자, 이 두 가지를 간과하고 깜빡한 등기는 어떻게 해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자, 이해관계 이신청까지 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네. 자, 1호와 2호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있어? 9개지. 지금 11개에서 2개 빼기 힘들어요, 지금. 11개 2개 빼면 9개잖아요, 그죠? 9개. 자, 9개. 나머지 각하사를 간과하고 실행한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무효는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도 아니고 이신청 대상도 아니다. 자, 쉬운 말로 할 수 없다, 이 소리 할 수 없다. 자, 무조건 날릴 수 있는 게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말소 대상이 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 2호는 절대 안 된다. 나머지는 봐준다. 봐준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봐준다, 봐준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법조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게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효가 많아요, 유효가 많아요? 무효가 많아, 유효가 많아, 지금? 예? 의효? 유효가 많은 거예요, 무효가 많은 거예요? 유효가 많아. 유효가 몇 개? 9개. 무효 몇 개? 2개죠. 이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 11개 중에 2개는 무효다. 그러면 대부분 봐주려는 쪽이다, 이게. 등기는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런다, 이쪽이고, 절대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그게 있다. 관할 틀린 거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어. 관할 위반 뭐 누가 모르겠어, 그죠? 사실 잘 모르는데 관할 위반 잘 안 나와. 뭐가 나와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추려놨다, 그죠? 이거 외워야 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오늘 외우자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외우자고요. 자, 넘겨보시면 246페이지에 등기 완료 후 절차 있죠? 등기 완료 후 절차 보니까 누가 막 공부해놨죠? 공부해놨어요, 그죠? 자, 등기필정물 작성통지, 보존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 그죠? 그 다음에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완료통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얘네들도 나중에 다음 달에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달은 전체 윤곽만 보는 거니까 요 정도 보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248페이지. 자, 248페이지에 4번에 전자신청 보이세요? 자, 전자신청. 원래는 방문신청인데 전자신청이라는 게 인터넷신청이 된단 말이에요. 방문하지 않고도. 이것도 사실은 제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능하긴 돼 있다. 인터넷신청도 있긴 있다. 근데 대부분 방문신청을 한다. 또 우리가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법무사들은 대부분 인터넷신청을 해버려요. 예전에는 법무사들도 자기가 직접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바쁘잖아. 그러니까 막 사무원 대신 보내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법무사들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전자신청. 어쨌든 요즘은 이 전자신청이 많이는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도 가능은 하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방문신청.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방문신청, 전자신청. 이렇게 된 거예요. 방문신청, 전자신청.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자,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예외로서 전자신청이 따로 있죠? 예. 네. 또 서면신청 있어요? 서면신청에 지금 필요한 서류도 좀 본 거예요. 신청정보, 등기원인증명, 등기필정보, 자, 인감증명, 뭐, 도면, 대장, 이런 거 본 거예요. 주소증명. 본 거고요. 자, 임의신청은 요번에 안 했습니다. 임의신청 의무 요건 뺄게요. 그래서 지금 신청 원리가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접수가 되고. 자, 해줄까 말까? 심사. 자, 거절하면
각하. 됐죠? 자, 거저, 각하 사이가 몇 개 있다? 11개. 자, 그 중에 몇 개 외워요? 2개. 관할위반하고 등기활상해. 등기활상해 아닌 경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 식별부 되면 절차가 맞춰지고, 맞춰진 이후에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자, 언제 작성해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자, 누구한테 통지해? 명신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그렇죠? 이게 틀이 딱 잡혀야 된단 말이죠. 자, 얘네들이 전부 다 신청이 신청. 자, 신청 말고 또 등기가 되는 게 촉탁도 있고 또 직권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보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촉탁 명령 받고요. 촉탁 직권 지난주 봤어요. 지금은 신청 얘기 계속했습니다. 자, 지금은 공동 신청의 반대로서 단독 신청. 요거 얘기 좀 하려고요. 자, 공동 신청 반대로서 단독 신청. 됐죠? 자, 실패한 보세요. 단독 신청. 요 절차는 이제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물론 모르죠. 모르지만 알아도 본 거예요. 자, 지금은 공동 신청 반대로서 단독 신청. 자, 원래는 공동이에요, 공동. 자, 공동인데 둘이 같이 권리자 의무자 같이 가야 되는데 얘가 등기소에 안 나타나. 그럼 걔를 상대로 자,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 판결문에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써 있어. 이행 판결. 그러면 등기소에 누가 가죠? 승소한 사람이가. 패소한 사람은 갈 수가 없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판결은 둘이 있는데 소송을 해서 혼자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나밖에 없는 게 있어. 나 혼자밖에 없어. 상소. 나밖에 없잖아. 왜? 아버지 건데 돌아가셨거든. 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단독 신청이지, 뭐. 뭐, 혼자야, 혼자는. 단독 신청. 그죠?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죠? 자, 이거, 상속 등기를 공동기라 그러면 무섭다 그랬죠? 상속 등기를 저, 가로 등기소에 갔더니 아버지가 와 계시고, 무섭다 그랬죠? 예.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단독인 거야. 자, 집을 졌어. 첫 등기를 내. 무슨 등기? 첫 등기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일반 당사자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또 내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 바뀌었어. 자, 지난주에 주소 바뀐 거 있었죠? 박찬호 말고 주소가 바뀌었다. 내가 직접 갔다. 이럴 때는 단독 신청으로. 그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 부동산의 면적이 바뀌었다. 이런 거.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자, 변경 중에서도 자, 권리 변경. 권리가 바뀌었다.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자, 저당권이 증액됐다. 저당권이 감액됐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가요? 은행이랑 같이 가요? 은행이랑 같이 가지. 요거는 공동신청이지. 그럼 변경이 세 개 있는 거예요. 명의인 표시 변경, 부동산 변경은 단독. 권리 변경은 공동. 그래서 권리 변경 공동. 여기다가 동그라미 쳤던 기억이 어저께. 아니 지난주에. 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나는 안 온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해 진짜. 예. 좀 보고 갑시다. 예. 못 넘어가 이거는 이제 뭐 확인해야 돼. 앞으로 가요 잠깐. 뭐 따나건 얘긴가 보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대로 208페이지인가 아, 보세요. 208. 208. 자, 208. 208. 208페이지. 솔직히 등기법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통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무원들 관련 법이지 일반인들 관련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래라고 정해준 법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하고 통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법이에요. 과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막 심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냥 편하게 공시법 잘 듣고 수업 듣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워질 거예요. 막 웬만하면.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답만 맞추고 끝내자는 소리지. 이걸 막 심각하게 뭐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김병현 선생님은 너무 가벼워. 그러더라고. 얼마나 무겁게 해드릴까? 예? 예.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래서 가볍게 해가지고 저는 듣다. 예, 답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법 공부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예. 제가 웃기는 소리지만 공부 엄청 했어요. 공부 엄청 했어요, 진짜. 민법서부터 별의별 법을 엄청 했는데, 지금 나이에 내린 결론은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심각하게 해봤자 자기 손해야. 제가 별의별 공부와 그 사고와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해야 돼. 걷다 대고, 어우, 쟤는 가벼워. 이러면 곤란해, 진짜. 가볍게 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볍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해.
예, 저만큼 이게 저 학력발 센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쉽게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예, 가볍게 편하게. 그렇죠? 잊어버리면 어떡해? 다음 주에 하겠지 뭐. 다음 주에 또 하겠지 뭐. 좀 잊어버리면 또 다음 주에 하겠지. 다음 달에 또 하겠지 뭐. 그래서 편하게 가면 진짜 외워져요. 외워지게 해드릴 테니까 심각하게 막 법학을 뭐 진지하게 공부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민법은 그렇게 해, 민법. 민법 뭐 중개사법은 그렇게 하시고 공시법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네. 듣다 보면 외워져. 외워지고 어느 순간 답을 맞추고 있어. 왜 이게 답이에요? 물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답은 맞췄대. 뭐 그러면 되는 거야. 네. 그 정도로 절차법이니까 여러분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나 좀 아시고 절차 몇 개만 아시면 외울 수 있는 법이에요. 외운다이지 이해한다 아니에요. 예,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예, 공시법 시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편하게 듣다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제가 외우세요. 별표 치면 그거 외워야 돼. 아시겠죠? 자, 지금 208페이지 폈어요? 그거 3번이 뭐예요? 3번. 지금 3번도 못 찾아? 메뉴에 3번 있잖아, 메뉴에. 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5번은 등기 명의 표시. 자, 6번은 부동산 표시. 그 옆에 팁 있네, 팁. 팁 뭐라고 됐어요? 권리변경. 권리변경 등기는 어떻게 해요? 공동신청.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작년 책에 권리변경을 권리변동으로 써놨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보통 변경으로 통일시켜주려고 바꿔줬어요, 변경으로. 권리변동으로 써있다고 오타 신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만원 드렸어요, 만원. 만원 드리고 변경으로 바꿨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재에서, 이 교재에서 만약에 오탈자가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만 원씩 드릴게요. 예, 저희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2만 원 썼나 그럴까요, 이 책 가지고는. 예. 그래서 만약에 오탈자 나오면, 예, 저한테 그 밴드로 1대1 대화하시면 제가 만 원씩 상품권 쏴드릴 테니까, 사비로 쏴드릴 테니까. 다른 과목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자신합니다. 자신하니까 오탈자라든가 오류는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이제 만 원씩 쏩니다.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자, 33의 기출문제에는 해설에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어. 최근에 만든 거니까. 그전 내용들은 원래 있었던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오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기출문제 중에 혹시 오탈자 발견하시면 만 원 버는 거예요, 저한테.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변경 3개 있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또 부동산 변경, 또 권리 변경. 자, 보통은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은 공동이다.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변경 좀 3개 보여드렸습니다. 단독 신청 중에, 단독 신청 되게 많잖아요, 거기. 그 중에 지금 변경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자, 3번이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1번은 뭘까? 3번이 보존 등기라며. 1번은 뭐예요,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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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판결. 그죠? 예, 참 다행이야. 그죠? 찾고 있길래 얼마나 다행이야. 찾기라도 해야지. 찾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1번이 뭐라고요? 판결. 2번은? 상소, 그지? 상소, 상소. 그죠? 상소. 자, 1번은 판결. 2번은 상소. 자, 3번은? 보존 등기. 자, 안타깝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보존 등기가 단독이다. 또, 상속이 단독이다. 판결 받으면 단독이다. 요 정도 볼 수 있죠? 예. 네, 자, 다시 204페이지. 자, 204페이지. 204페이지 그림 있어요? 204페이지, 204. 204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에. 자, 공동신청 누구누구? 공동신청.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자, 예외적 단독신청 있어요? 예외적 단독신청의 첫 번째가 뭐예요? 판결. 무슨 판결? 이행판결. 자, 두 번째는 상속. 자, 세 번째는 보존등기. 보이고 있죠? 자, 그 밑에 변경 등기 3개 보이세요? 변경 등기 3개 봐야 돼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보이세요? 자, 변경 3개 있고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단독 신청 쭉 보고 있어요, 지금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판결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할 게 상속이에요, 상속. 지금 상속 얘기하려고 그래, 상속. 상속은 신청 중에 단독 신청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상속은 단독 신청. 자, 실판 보세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앞에 보세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자, 상속은 단독 신청. 지금 다른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다.
상속은 단독신청. 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상속은 단독신청. 자, 상속은 단독신청. 자, 까먹으면 안 돼요. 예. 자, 자, 이 양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이 부동산 등기를 딱 떼니까, 자, 소유자가 A 써 있어. 1번 소유자 A 써 있어요. 그죠? 예, 상속은 단독신청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죠?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죠? 등기명이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 아들 세 글자로 상속인. 아버지는 피상속인. 나중에는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헷갈려. 그죠? 아들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피상속인. 곤란해. 아들이 상속인이에요. 자, 아버지는 피상속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 피 보고 돌아가셨어. 피상속인. 그죠? 자, 이 상속인.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예. 자,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등기소에서는요, 자, 이 양반 죽은 거 알아볼라. 몰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죠? 예. 등기관 이거 알면 무서운 거야, 지금. 등기관 무슨 뭐 능력자도 아니고, 저 등기소에 앉아있다, 죽었나 보다 하면서 막 주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몰라. 몰라, 그죠? 그럼 제3자들은 알아볼라. 제3자들은 알아볼라. 제3자들이. 이네 사정 모르고 등기를 딱 떼어봤을 때. 살았나 죽었나 알아볼라. 몰라요, 몰라.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등기소에서, 자, 대한민국에서, 자, 얘한테,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지? 등기부에 네 이름 빨리 써. 라고, 자, 통지가 올까, 안 올까? 안 와, 안 와. 자, 얘한테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놔둬도 돼? 놔둬도 돼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 편안해? 돌아가셨는데, 그죠? 이 사람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 있어 없어? 돌아가셨다니까. 죽은 사람한테 권리를 줄 수가 없지. 누구 거요? 상속인 거야, 상속인 거. 아시겠죠? 언제부터? 예? 네? 언제부터? 사망시, 사망시. 사망시, 그죠? 네. 상속 개시일. 사망시. 그때서부터, 자,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자, 물권 변동을 해야 돼. 등기 없이도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거 어떻게? 이전됐지. 변동된 거지. 그래서 물권 변동.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예,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법에 써 있어.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자,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됐는데, 지금 물권자가 누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누가 갖고 있어? 상속인. 등기부에는 상속인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제3자들은 모르죠? 제3자들 모르기 때문에, 자, 제3자들을 위해서 또는 등기관을 위해서 이 등기를 해야,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상속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 등기 원인은 상속. 자, 등기 목적은 자, 소유권 있죠. 이렇게 돼요. 자, 할아버지 손자 간의 등기 원인 뭐였죠? 그땐 중요. 그죠? 자, 이계발한테 팔 때 원인 뭐였어요? 매매였지. 여기서 등기 원인은 상속. 그죠? 자, 증여면 원인 증서가 뭐겠어? 증여 계약서. 매매면 원인 증서가 뭐겠어요? 매매 계약서. 상속이면 가족관계. 가족관계, 사망한 거,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들고 가야 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등기 원인은 상속.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저 별거 아닌데요. 저 분명히 여러분 원인과 목적도 헷갈릴 거예요. 원인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름 곤란해. 자, 원인은 상속.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이때, 자, 당사자가 누구누구요? 당사자가. 자, 상속인과 비상속인. 자, 같이 등기소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 혼자 가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 단독 신청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그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그래서, 자, 2번 A-를 쓰는 거야. 됐죠? 그럼 제3자들이 이제 예과란 걸 알 수 있죠? 여기 등기 원인이 써질까, 안 써질까? 등기 원인, 상속 쓸까, 안 쓸까? 쓰지. 매매 쓰는 거 아니라 상속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됐지. 그럼 얘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자, 등기를 해야, 자, 이제 처분이 가능하다. 상속 등기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자,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언제?
먼저 처음에 사망시. 사망시라고 책에서 봤던 기억이 없어요? 안 봤나? 안 봤나 보다. 자, 요건 책 좀 잠깐 보고 가요. 예. 봤나? 안 봤나? 자, 154페이지 잠깐 펴봐요. 154. 자, 154. 또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잠깐 가봐요. 자, 154. 자, 154페이지 6번 있어요, 6번? 6번. 자, 6번에 뭐라고 됐어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변동. 그죠? 자, 154. 거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써있죠? 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속. 자, 거기 양가리면 상속서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시에 자, 파란 것이 보이시죠? 사망시에 피상속인의 물건, 부동산 물건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물건이 이전된다. 이 뭐예요? 물건 변동이다.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사망 시.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지.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지. 이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으로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이게 외워줘야 돼. 아, 진짜 디테일하네. 이러면 안 돼.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사망 시.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게 187조 규정이란 말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이런 게 적용되는 게 많아, 이거 말고도. 근데 가장 대표가 상속이에요. 상속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많단 말이에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155페이지에 기타 법률 규정이 지금 제가 8개를 소개해놨어요. 8개. 이거 말고도 많아. 근데 그나마 8개를 줄인 거예요. 그중에 저는 이제 한 두세 개를 더 수업할 거예요, 나중에. 자, 지금 대표가 뭐라고요? 상속. 상속.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으로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가 판 거예요? 아들이 파는 거예요? 아들이 파는 거지. 아버지가 언제 팔아? 아버지 안 팔았어요. 그죠? 아들이 판 거예요? 아들이 팔았으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이제 바뀝니다. 잘 보세요. 바뀌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보셔야 돼. 자, 이 사람 소유권이에요. 네. 등기부에 이렇게 써 있어. 달라집니다. 이 아버지가 안 죽어. 네. 살아있어, 멀쩡히. 그래가지고, 자, 자기 걸로 돼 있으니까, 자, B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매매 계약. 매수인이죠? 아버지는 매. 도인. 뭐 중요해. 매매라니까. 매매. 중요 아니요. 매매. 돈 받고 파는 거요. 돈도 받았대. 5억 받았대. 그럼 이제 이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등기 내놔라. 여기다가 2번 B를 쓰자. 이 소리잖아. 그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뭘 둘 다요.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됐죠?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그죠? 2번 B를 써야 되는데 죽었어. 됐어요? 네. 자, 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 계약서. 어딨냐? 얘한테 있겠지. 계약서. 썼겠지. 그죠? 돈 줬어, 안 줬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되는데. 등기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러면 누구 거 지금? 예? 죽었대니까 죽었어. 그죠? 누구 거요? 예? 상속이. 그죠? 예. 영 불편해, 지금. 불편해, 그죠? 예. 마음이 불편해. 속으로 그러고 있다? 걘 왜 그때 죽었니? 좀 이따 죽지. 그죠? 자, 깔끔하게 하고 죽으면 시험에 안 나와. 애매해 하시면 나온다고. 자, 상황 판단 되죠? 자, 계약서 썼지만 등기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망했다. 그럼 누구 거? 아들 거요? 얘 거 맞아? 언제부터? 사망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을 해야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그죠? 예. 네,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승계받죠? 근데 이때 상속이라는 건 포괄 승계라 그래가지고 재산도 승계, 빚도 승계야. 다 승계야. 그러니까 뭐도 승계했겠어? 의무도 승계했어. 얘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아버지 친구는, 자,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오겠지. 뭘 가만히 있어. 나한테 오겠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나는 등기 권리자다. 네가 이제 뭐가 됐다? 의무자 됐다. 자, 권리자, 의무자 합쳤으니까 어떻게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 어디? 등기소. 공동신청으로 등기소 가는 거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겠죠? 네, 등기는. 자, 상속등기 하고 넘길까? 바로 넘길까? 바로 넘깁니다. 자, 무슨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등기 원인은 매매죠. 5주 내내 헷갈려. 원인 목적을 해. 원인 목적. 원인은 매매. 목적은 소유권이죠. 여기서 원인은 상소. 목적은 소유권이죠. 뭘 또 매매가 어디서 여기 매매가. 아니, 안 되면 왜, 보고하라고. 외우지 말고. 보고하라고.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누가 팔았어? 아들이 팔았어? 누가 팔았어? 아버지가 팔았다고. 그리고 마무리 못하고 가셨으니까 마무리 누가 하라고? 아들이 하라고. 아들의 이름 뭔데? 상속인이라고. 그죠? 상속인. 이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래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은 아버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이거 왜 그러라고 했잖아.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그럼 상속등기 하고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는 거야.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야.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자,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불안한데,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기왕 나온 김에, 하나만. 똑같아요. 예,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좀만 힘내. 자, 지금 두 분이 지금 진짜 못 견딜 것 같아, 진짜. 근데 조금만 견뎌봐. 이것만 하고 쉴 거예요. 예, 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양반이요. 자, 자기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예? 근데요, 자, 이 양반이 안 죽어. 자, 죽기는 커녕. 자, 애인이 있어, 애인. 자, 애인. 예, 애인이 있어. 애인. 애인은 뭐예요? 애인의 이름은? 예? 애인은 뭐라고요? 예, 자, 이거를 수증자. 예. 애인 수증자예요. 그죠? 예. 애인 그랬더니 누가 어느 학원에서 그러다가 정마담 그래. 정마담 누구야? 자, 애인 뭐라고요? 수증자. 이유를 뭐라냐? 유증. 유증 뭐냐? 자, 유언장으로 중요한 거예요. 유언장으로. 유언장에다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죽으면 재준다. 그리고 써놓고 하신 거지. 증여랑 달라. 증여는요, 자, 주가 주세요. 오케이, 계약서. 이게 증여 계약이거든요. 유증 계약이 아니야. 혼자 유언장 쓴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혼자 유언장 써서. 내가 죽으면 이건 재주고, 이건 재주고, 이건 주고. 써놓고 가신 거야. 이해되고 있죠? 예. 네. 자, 유언장이 나왔다면, 유언장. 유언장이 나왔는데요. 자, 아들 있어, 없어? 아들도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자, 아들 이름은? 상속인. 자, 또는, 자, 유언 집행자. 자, 슬픈 얘기예요. 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됐죠? 자, 우리 A는 수증자. 이렇게 된 거지. 자, 이 상황에서 돌아가셨어, 이제. 그러면 상속이 돼야 안 돼?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죠? 수증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유언장 들고 나타났겠어요? 나타났지. 나타나서 내가 수증자다. 수증자는 등기를 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얘를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이 돌아가셨잖아. 등기 의무자는? 연락하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 됐죠? 자, 유언 집행자와 자, 수증자가 어떻게? 공동신청합니다. 공동신청으로, 그죠? 자, 등기는 상속 등기 갔다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갑니다. 자, 등기 원인은? 예? 네? 등기 원인은? 요즘.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한테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으로 2번, B,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도 공동신청으로 2번, B,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단독신청으로 A-, 그리고 3번, B 가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들은 다 공동신청이에요. 네,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그리고 처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단독이란 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 나머지 자, 아버지가 팔았어요? 아들이 팔았어요? 아버지가 팔았어. 유언장 아버지가 썼어? 아들이 썼어? 아버지 썼지. 그러면 다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가는 거고. 이건 누가 팔았어? 아들이 팔았지. 아버지는 그냥 가졌잖아. 그럼 상속하고 파는 거지. 다른 거 아시겠어요? 네. 상속등기는 단독신청.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 유증등기는 공동신청.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 자, 상속 인해한 등기는 공동 신청. 자, 유증 등기는 공동 신청. 자, 여기 보시면 피상속인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자, 아버지가 자, 등기 원인은 상속. 자, 요거는 단독 신청. 그럼 상대방에게 공동 신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럽니다. 자, 아버지가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매매로 자, 이 계약서 써놓고 돌아가신 거죠? 누가 대신해? 상속인이 상대방 해주죠? 자, 이거 상속인에 대한 등기는 공동신청. 봐요, 네, 얼마나 신경 썼나요? 자, 오잖아. 네, 자, 뭐 있어요? 등기 원인은 요즘. 자,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등기는 누가 해줘요? 상속인 하는 거죠? 유언 집행자. 이렇게 공동신청. 자, 유증 등기는 공동신청. 자, 유증 등기는 공동신청. 그래서 유증자로부터 상속인자에게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신청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이 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있지. 그죠? 그대로 있어요. 자, 가보셔서. 자, 이거 보실 거, 이제. 우리 교재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그림 있어요. 그림이. 그죠? 확인됐어요? 예. 네. 자,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바로 옆에 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유증 등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211페이지 표 있죠? 표. 자, 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자, 211페이지 맨 위에 포괄승계인 써 있어요. 포괄승계인. 자, 그 포괄승계인을 세 글자로 하면 상속이 돼요. 상속인, 포괄승계인.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거기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에, 자,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이 뭔 소릴까?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계약서를 쓰신 후에 이 소리야. 이거. 먼저 죽었어요? 먼저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쓰고 죽었다고. 뭐부터 해야 돼? 계약서부터 써야지. 등기 원인은? 매매. 매매가 발생한 후에 이 소리요. 됐어요? 자, 매매가 발생한 후에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아직 안 했죠? 예. 네. 그리고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 뭔 소리요? 죽은 거야, 이제. 상속이나 그 밖에 보면 이제 죽었다. 그럼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 자, 갑의 상속인 병이 의무자가 되고, 자, 을이 권리자가 돼서, 을명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겠지. 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게 올해 지문에 또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옆에 보시면 기출 지문이 많이 있는데요. 자, 33의 기출 지문 보이세요? 33의 기출 지문 보이시죠? 거기 똑같이 나온 거야, 이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상속 등기와 포괄승계 이대한 등기 차이. 또 모를까봐 차이 주워놨어. 차이. 차이. 그러니까 여기. 얘랑 얘랑 차이에요. 얘랑 얘랑 차이. 요 두 개 차이. 예. 상속 등기는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단독 신청하고요. 이전 등기를 실행하는 데 반해서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실행한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보통 매매겠죠. 매매. 그래서 그 차이를 써는 겁니다. 그 내용을 표로 밑에 써는 거예요. 표로. 자, 그 표, 상속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유증등기 세 가지 나눠진 거 보이시죠? 예. 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212페이지. 212페이지 메뉴에 심화 박스 있네? 심화 박스. 심화 박스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찾았어요? 거기 2번 보세요. 6번 중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죠? 자,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요거. 자, 상속 등기 안 하고 직접 한다. 이 소리죠? 자, 여기 상속 등기와 비슷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이게 완전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요, 솔직히 어르신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이 물려받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방식이 여러 가지라고.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이고, 증여 계약서 써놓고 가시면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유언장 쓰고 가시면 유증인 거고, 계약서만 쓰고 등기 못하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 거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주겠지. 그러나 우린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용어를 전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 절차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외워나가야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다. 이건 알아야 돼. 다른 거다.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다른 거다. 상속하고 유증하고 상속인에 한 등기하고 증여하고 다 다른 거다. 알 수 있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속은 단독신청이다. 상속은 단독신청이다. 아니, 속상해 진짜. 속상해. 자, 다시. 이건 보고 싶까요? 예. 난 진짜 속상해요. 그죠? 상속이죠? 단독이에요. 그죠?
나 이렇게 하기 싫어서 진짜 창피해. 상속인이죠? 공동이요. 유증이죠? 공동이요. 나 창피해요. 자, 지울 거야. 지울 거야. 이제, 처음 듣는 척하고, 자, 상속, 단독, 상속인, 공동, 유증, 공동을 찾는 거예요. 이래도 못 되면 나 포기할 거야, 진짜. 포기할 거야. 그죠? 외우세요. 예, 저렇게 외우시고, 자, 오늘 프린트 1번, 2번 있죠? 1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